지금까지 한 게 뭐야? 이제 세력을 가지고 뭣들 잡을 때의 육친 간의 관계죠. 이제 세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식상이 관을 잡고, 관이 식상을 잡고, 뭐, 관이 재를 잡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런 세력을 갖고 이렇게 잡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항상 세력을 갖고 어떤 거를 제압을 이렇게 할 때 주의해야 됐어. 그래서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사주가. 왜냐면, 아니,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뭐 재가 있느니, 관이 있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버려.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죽으면.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이렇게 제압을 당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거가 불가한 일주가 있어요. 일주가 여러분들 그 하나의 세력을 잃었을 때는 반드시 그 세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일지는 깨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인 이런 거, 을묘, 을미 이런 것들. 이거 반록관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병오나 병술, 정사, 정미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주들은 무조건 이 일주들은 무조건 자기 세력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깨지면 안 돼. 이게 깨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깨지면 죽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 세력을 써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경신, 뭐 신유 이런 거, 임자, 계해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주들은 무조건 자기 세력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 지지가 깨지면 죽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아, 죽은 다음에는 뭐 진급하느니 뭐 돈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재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아무리 저기 해도 죽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렇죠? 아, 죽은 사람 감옥에 넣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주가 이런 일주들은 무조건 자기 세력을 써야 돼. 자기 세력을. 자기 세력, 반대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예를 들어 정사인데 뭐 임자, 뭐 계해, 뭐 키뉴, 뭐 이런 사주다. 그래도 아무리 반대 세력이라 바뀌다 반대 세력이라도 무조건 이건 뭐야?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깨지면 죽으니까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좀 안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한 적이지만 시지. 이 시지나 월지, 이 월지나 시지에 이 록이 있는데 록이 깨지면 안 좋아. 그러면 이게 죽진 않더라도 최소한 병 나든지 죽든지 하는 거야. 새 수명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 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진, 을해 이런 경우에도 이거 이 지지가 깨져도 괜찮긴 괜찮지만 병이 나든지 안 좋아. 이거 반드시 이 세력을 쓸 필요는 없는데 지지가 깨지면 안 좋은 현상이 나. 그래서 이 갑진일주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정통명리에서 아주 좋은 사주라고 그래. 왜 그러냐면 갑목이 아주 진토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그래. 근데 좋은 사주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안 좋아. 대부분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일지에 뭐가 있느냐면 진술충이 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안 보도 다른 것도 있지만 혼인 관계에서 반드시 혼인을 하려면 형충을 받아야 혼인이 되는 거예요. 합의로 들어오는 거는 혼인은 되더라도 바로 헤어져. 혼인 문서가 없던지. 합의나 이런 걸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신금이 있어서 신금이 있어서 신자 합의로 이렇게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자 사주의 남편이잖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남자는 이거는 그냥 도화내지는 혼인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쉽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제 이게 여자 사주다. 그러면 이게 남편이죠. 요것도 남편이죠.
이게 뭐 경진의 경신이로 하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렇게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남편이야? 경신이 관이니까 이게 이것도 남편, 이것도 남편이죠. 근데 이제 얘는 합의로 들어왔으니까 합, 얘는 충하니까 싸웠으니까 얘는 남편 아니고, 그렇죠? 얘가 합이 들어왔으니까 얘가 남편이로 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근데 반대야, 반대. 얘는 애인이고 얘가 남편이야. 왜? 얘는 진술청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문을 어떻게 써? 열었어. 이 문을 여는 방법은 형, 고를 여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형충이라고 그랬죠. 형충이로 얘는 열고 들어왔는데 얘는 못 열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남편이고 얘는 애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존 명리, 정통 명리에서 보는 거하고는 뭐야 이게? 완전히 반대지, 반대. 그렇죠? 반대로 보는 거야, 반대로. 얘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 얘는 문을 못 열고 들어왔어. 그래서 얘는 애인이고 얘는 진짜 남편이야.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 저 진술충 때렸으니까 들어왔는데 갑이 진토에 뿌리를 내려고 했었는데 뿌리가 어떻게 된 거야? 깨져버렸죠. 갑목이 활목인데 뿌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결혼하면은 뿌리가 잘려 결혼하니까 좋아 나빠?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갑진일주들이, 갑진일주가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이건 제일 나쁜 거야. 갑목이 뿌리가 잘려서 중말년에 병나든지 죽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 갑목이 진유압으로 뿌리가 잘려버렸어. 그 갑진일주들이,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이 수암명리하고는 반대현상이 엄청 많아, 반대현상이. 그리고 반대현상이 많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틀리는 게 많다는 거야. 합으로는 들어오는, 이건 남편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예 얘는. 얘는 남편이 아니야, 애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왜 그런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사주를 풀다 보면은 증명이 되죠? 그렇죠? 지금은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면 아, 옛날 선생님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구나 하는 게 이제 사주를 계속 풀다 보면 그게 어느 게 맞는지는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